안녕하십니까? 이제 제5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第五课.第五课. 네, 이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第五课. 네, 우가 우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사성처럼 들려요. 띠. 띠. 우크. 우크. 크. 크. 네, 네. 지금 어 발음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띠, 우, 크. 지금 띠, 우, 크 했거든요. 그렇게 띠 하면 띠 일성이 됩니다. 띠. 띠. 우, 크. 우, 크. 좋습니다. 크어 발음이 아직 어색하지만 그렇게 잡아가시면 됩니다. 띠, 우, 크. 좋습니다. 띠, 우, 크. 네, 좋습니다. 아주 발음 좋아졌습니다. 네. 그 다음. 네, 크. 크. 네. 第五课. 다시 한 번. 第五课.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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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느낌을 살려보십시오. 크. 크. 그걸 약하게 합니다. 第五课. 第五课.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最近忙不忙?最近忙不忙?네, 보시면 最近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요즘에요 이런 뜻이죠. 最近 사성, 사성입니다. 해보십시오. 最近最近最近 네, 쭈에 했는데 우, 아이가 나오면 뒤에 발음이 더 강하고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最近最近最 쭈에, 쭈에, 쭈에 해보세요. 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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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에. 높은 데서 시작해야 사성이 납니다. 쭈에, 쭈에. 네, 더 높은 데서 시작해 보십시오. 쭈에.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높이 시작해 보십시오. 쭈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기가 폐에서 나왔습니다. 쭈에, 쭈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쭈에 진. 最近. 지금 아주 좋습니다. 最近. 쭈에 하지 마요. 쭈에. 쭈에. 높이 시작해 봅시다. 쭈에. 쭈에. 좋습니다. 最近. 最近. 좋습니다. 最近. 네. 지금 좋아요. 아주 좋은데 공기를 좀 내쏟아 보세요. 最近. 最近. 좋습니다. 진도 약하지 마시고 最近. 最近. 좋습니다. 最近,最近,最近,最近. 두 번째 진이 너무 낮은 데서 시작했어요. 最近 이 정도 했는데 사성을 같이 살려보세요. 最近. 자, 선생님 발음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最近,最近. 네, 들어보시면 最近 이게 아니라 最近 하고 사성이 똑같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의 강세가 갑니다. 最近 해보십시오. 最近.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 忙不忙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忙不忙 忙不忙. 네, 들어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아까 라이블라이 할 때는 뒤가 약했어요. 여기에서는 忙不忙 忙不忙 해서 두 번째 忙이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그럼 취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忙不忙? 忙不忙? 이 발음에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忙 해봅시다. 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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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닫혀지면 틀린 발음입니다. 제가 틀린 발음 해볼게요. 忙. 忙. 뭐가 틀렸죠? 제가 발음이 끝나기 전에 턱을 올려서 입을 닫았습니다. 忙. 이렇게 되면 틀린 발음입니다. 忙 해보세요. 忙. 忙.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닫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忙. 좋습니다. 忙. 네, 앙을 좀 올려볼까요? 이성이니까 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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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忙. 좋습니다. 더 올려보십시오. 忙. 忙. 네, 忙. 忙. 발음이 나지 않았어요. 忙. 忙. 네. 그 발음이 나줘야 됩니다. 망. 네, 인지 발음이 약해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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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발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망. 망.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발음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망. 망. 좋습니다. 그 발음을 연이어서 해줍니다. 바빠요, 안 바빠요? 한국어 합시다.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안 바빠요?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하면 이상한 한국어죠. 망부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봅시다. 망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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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부는 뿌 아니고 부로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형 의문문이 되면 뿌는 당연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약화됩니다. 그래서 망부망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망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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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망부망. 네, 망. 망. 고개를 안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망. 망. 망부망. 망부망. 좋습니다. 망부망. 좋습니다. 망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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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망부망. 망부망. 좋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最近 망부망. 해보십시오. 最近 망부망. 좋은데요. 쭈에이 할 때 쭈에이 하는 발음이 안 났어요. 쭈에이진. 쭈에이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망부망. 망부망. 네. 最近 망부망. 좋습니다. 最近 망부망.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망할 때 입이 닫혔어요. 망부망 하고 닫혔어요. 닫지 마십시오. 最近 망부망.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最近 망부망. 네. 最近 망부망. 最近. 最近.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最近 이렇게 들렸어요. 진. 진. 네, 진. 진. 진 아니고 진. 진. 네. 그다음 보십시오. 还可以. 你呢? 还可以. 你呢? 네, 보시면 하이크이 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하이크이. 하이크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크이. 좋습니다. 그이 했는데 조금 더 하면 그이 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이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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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발음이 좀 약해요. 크 하고 파열되는 정도가 좀 약해요. 하이크이 해보세요. 하이크이. 지금 크이. 크이. 크 해보세요. 영어의 K 발음 크. 크. 네, 하이크이. 하이크이. 좋습니다. 하이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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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나. 해봐. 당신은요 하는 느낌입니다. 당신은요 해보세요. 니나. 니나. 해보십시오.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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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하이크이 니나. 하이크이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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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간단한 말도 성조는 살려줘야 됩니다.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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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드시 삼성은 성대가 끓는 소리가 나줘야 됩니다. 하이크이 니나. 좋습니다. 하이크이 니나. 하이크이 니나. 하이크이 니나.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예싱바. 예싱바. 보시면 예 발음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Y 반모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싱바. 싱 할 때는 모음 I가 가장 길고 NG 발음이 반드시 나줘야 됩니다. 예싱바. 해보십시오. 예싱바. 싱바.
싱바. 지금 싱바 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혀끝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혀끝은 아랫니빨이 아래 아랫잇몸에 대줍니다. 그리고 혀를 약간 밀어줍니다. 그러면 한국말에 시계란 발음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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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대로 계십시오. 싱바. 싱바. 아주 좋은 표준 발음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엔 혀끝이 올라와 있었죠.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싱바. 예, 싱바. 이렇게 했죠. 예는 삼성, 싱은 이성이니까 합쳐서 삼성이 돼야 합니다. 예, 싱바. 예, 싱바. 와이에 힘을 주십시오. 예, 싱바. 예, 싱바. 네. 이 간단한 말인데 주의 안 하면 그렇게 틀립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다음. 예, 싱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싱바. 네. 싱 할 때 아이 발음을 끌어줘 보십시오. 싱바. 싱바. 네. 그걸 끌어주려면 배에서 공기가 쭉 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싱바. 싱바. 네. 좋습니다. 예, 싱바. 좋습니다. 싱바. 싱바. 좋습니다. 싱바. 싱바. 좋습니다. 예, 싱바. 좋습니다. 예, 싱바. 좋습니다. 싱바. 응을 좀 강하게 올려보세요. 싱바. 싱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싱바. 예, 싱바.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身体怎么样?身体怎么样? 지금 이 말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身体 이것이 강조가 되고 건강이 다면은 어때요?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怎么样? 이 발음은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안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身体 怎么样? 身体 怎么样? 네, 이 발음을 해봅시다. 身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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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을 아주 높게 잡아보십시오. 身体. 身体.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身体. 좋습니다. 身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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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身体. 身体. 좋습니다. 身体. 좋습니다. 身体. 예, 조금 더 좋은 중국어를 하려면 일성을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높여보십시오. 身体. 身体. 네. 身体. 좋습니다. 怎么样? 怎么样? 같이 합시다. 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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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들어있습니다. 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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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NG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해보십시오. 怎么样? 좋습니다. 怎么样? 怎么样? 좋습니다. 怎么样? 네. 怎么样? 怎么样?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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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길어야 되니까 怎么样? 아니고 怎么样? 怎么样? 네. 그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很好. 네, 이 부분은 헝하오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고요. 헌하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H가 첫 음절인 경우에 그 앞에 발음이 N으로 끝나면 그 N이 NG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헌하오 헌하오.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N인지 N인지 모르게 발음하셨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봅시다. 헌허. 헌허.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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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헌허. 헌허. 좋습니다. 헌허. 헌허. 네. 헌허. 헌허.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 배우니까 N 발음대로 하십시오. 하다 보면 언젠가는 NG로 나올 수 있습니다. 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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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항상 모음을 길게 끌어주면 좋은 중국어 발음이 됩니다. 헌 아니고 헌. 해보세요. 헌.
헌. 네, 좋습니다. 헌하오. 헌하오. 네. 헌하오. 좋습니다. 헌. 헌. 네, 조금 더 많이 올라가 볼까요? 헌. 헌. 네, 헌하오. 헌하오. 좋습니다. 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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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헌 이렇게 나는데 헌 해보십시오. 헌. 어. 이 시담에 그 발음이 나옵니다. 헌하오. 헌하오. 네, 헌하오. 헌하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天气太热了，要注意身体呀。天气太热了，要注意身体呀。 네, 이 문장은 다소 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연습을 합시다.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天气. 天气. 天. 天. 에 할 때 입을 벌려달라고 했습니다. 天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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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热了。太热。太热了。太热。热。热。热。热。热。热。太热了。太热了。 좋습니다. 热了。 네, 지금 좋습니다. 러. 이것도 이 벌리시고 러. 러. 예. 太热了。太热了。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天气太热了。天气太热了。热了。热了。 네, 이 발음이 안 지금 좋아요. 이 발음이 안 되면 자꾸 연습하십시오. 해 보십시오. 天气太热了。 좋습니다. 다시 한번. 天气 太热了. 热 할 때 혀끝이 입 천장에 닿았어요. 닿으면 热了 이런 발음이 납니다. 영어의 R 발음처럼 절대 입 천장에 혀끝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太热了. 지금도 혀끝이 입 천장에 닿았죠? 네. 예, 그 습관은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太热了.热了.热了.热了.热了. 지금도 닿았죠? 예, 닿았어요. 그건 혀끝에 힘을 안 줘서, 힘을 안 주니까 혀끝이 마음대로 놀아서 닿는 것입니다. 이 르 발음할 때는 혀끝에 힘을 완전히 탱탱하게 줘야 됩니다.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혀끝이 마음대로 노니까 입천장에 순간적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단단히 주십시오. 热了.热了.热了.热了. 지금도 혀끝이 마음대로 움직이죠? 예, 힘을 딱딱하게 주십시오. 그 다음. 天气太热了. 좋습니다. 热了.热了. 네,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天气太热了.天气太热了. 좋습니다. 天气太热了.天气太热了. 좋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要.要.要.注意.注意. 계속 사성이 나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성을 천천히 지켜줘야만 합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要注意身体呀. 들어보셨습니까? 주의를 발음합시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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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이 발음이 주보다 약합니다. 주의. 주의. 네, 주의 하지 마십시오. Y 발음을 살리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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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注意身体呀。身体呀。要注意身体呀。身体呀。 네,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要。要。要。 지금 要 할 때 입이 要 둥글게, 입속이 둥글게 들려면 많이 벌려야겠죠? 주의하십시오. 要。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보다 엄청나게 벌린 것 같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많이 벌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야오. 야오. 좋습니다. 주의. 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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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身体야. 身体야. 좋습니다. 身体야. 身体야. 身. 身. 그 발음 완전히 끝내고 T를 발음합니다. 身体야. 身体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자 한자 끊어서 했죠? 절대 중국어는 서둘러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한자 한자 배우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붙여서 해봅시다.
요 주의 身体야. 붙이니까 잘 안 되죠. 요. 요. 사성 살리시고요. 요 주의. 요 주의. 됐습니다. 身体야. 身体야. 좋습니다. 붙여서 해 보십시오. 요 주의 身体야. 네, 지금 많이 다가갔습니다. 지금 한자 한자 하니까 훨씬 정확해졌어요. 천천히 한자 한자 다시 하십시오. 요 주의 身体. 身体야. 네, 좋아요. 이만 지금 불안정하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천천히 나랑 함께 합시다. 요. 요. 주의. 주의. 그 부분이 안 돼요. 주의. 주의. 身体야. 身体야.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요. 주의. 身体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 주의. 身体야. 좋습니다. 요. 주의.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톤을 조금 높여봅시다. 야오. 야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야오. 주의. 身体啊. 네, 身体야. 身体야. 예, 이건 아지만 앞에 음이 이로 끝나면 야 이렇게 됩니다. 身体야.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너무 하나 끊어 읽으니까 딱딱한 감은 있지만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일성으로 났어요. 네, 흉내 낼게요. 야오, 주의, 身体야. 이렇게 났어요. 주의, 이렇게 났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나냐면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 한국 학생들이 그 다음 성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짜이, 지엔 이렇게 되는데 짜이 하면서 지엔에 신경을 쓰니까 짜이, 지엔 이렇게 발음하는 현상이 아주 많아요. 중국어는 한자 한자 해야 됩니다. 야오, 주의, 身体야 해보십시오. 야오, 주의, 身体야. 주의. 주의. 좋습니다. 야오, 주의, 身体야. 야오, 주의, 身体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要注意身体呀. 要注意身体呀.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5과 발음 연습을 끝내겠습니다.